네, 초음속 기타 만나보겠습니다. 네, 버즈비 TV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초초 기타입니다. 초초 기타. 왜 초초 기타냐? 파라노말 슈퍼소닉. 파라노말 초자연적이라는 뜻이죠. 예. 그리고 슈퍼소닉 초음속의. 그래서 초자연적 초음속 기타. 예. 뭔 이름을 이렇게 세게 지어놨어? 하고 보니까 파라노말 시리즈를 저희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딱 봐도 기타가 여러분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다 뒤집혀 있는 것 같고 뭐 예. 이상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파라노말 시리즈라는 게 또 다음 시간에 하는 악기까지 보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있었던 스탠다드에서 약간 벗어난 조금 독특한 느낌을 가진 그게 뭐 외관이든 스펙이든 네네. 약간 이슴직한 기타를 좀 만든다는 그런 느낌에서는 파라노말 유니버스가 아니고 패럴렐 유니버스랑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예. 그걸 이제 스콰이어 버전으로 조금 바꿔가지고 좀 약간 다른 컨셉으로 좀 특이한 기타들을 만들어내는 파라노말이라는 시리즈가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해보는 거고요. 이번 시간에 파라노말 슈퍼소닉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파라노말 오프셋 텔레캐스터를 합니다. 저게 텔레라고 볼 수가 있나? 할 수 있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딱 보면 그냥 뭐 제규어 머스탱 뭐 약간 네. 그런 걸 섞어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근데 어쨌든 저거를 오프셋 텔레라고 하는 걸로 봐서 약간 그 파라노말은 좀 독특한 어떤 컨셉을 갖고 있는 기타들을 앞으로 모아놓은 그런 라인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보면 이 파라노말 슈퍼소닉 기본적으로 뒤집혀져 있죠. 리버스입니다. 리버스. 아, 이거 왼손 나 건 기타인 줄 알았어요. 네, 딱 보면은 정말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죠. 이게 뭐 리버스가 우리가 헤드 리버스는 많이 봤어도 바디까지 이렇게 뒤집혀져 있는 리버스는 사실 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왼손잡이 기타잖아요. 그냥 완전 왼손잡이 기타죠. 근데 또 이건 또 여기 있어.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되게 독특하죠. 그래서 리버스 바디 모양과 헤드스톡으로 굉장히 독특하고 생소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그 다른 것도 반대로 돼 있다고 아까 예. 말씀하셨죠? 볼륨이 투 볼륨이에요. 네, 투 볼륨인데 순서대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저게 브릿지. 이게 브릿지. 네. 이 볼륨이 브릿지고 네. 이 볼륨이 저게 네 프론트.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참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럴 거면 우리가 그렇게 반대로 할 거면 볼륨도 왜 이렇게 하면 나오게 만들지? 이렇게 하면 나오게 하지. 뭐 완전 반대로 하지. 그렇죠. 더 헷갈리게 하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독특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타예요. 네. 한번 스펙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736,500원에 권속가에 할인 적용된 가격이 589,000원이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입니다. 네. 전장은 100cm, 무게는 3.07kg, 두께는 40+1mm, 12프렛 뒷둘레는 74mm입니다. 바디는 포플라에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 포플라 네. 오랜만이네요. 이거 멋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 S도 이렇게 네. 음각으로 이렇게 잘 새겨놨고요. 여기다가 요걸 네, 걸어놨네요. 그렇습니다. 스트랩 락이 되게 스트랩 핀이 되게 네. 독특한 곳에 위치에서, 있어요. 네. 네, 메이플 슬림 C쉐입 넥이고요. 유광 아주 빤딱빤딱하게도 칠해놨네요. 쿼터손인가 봐요. 네. 야, 등고손이구나. 네, 네. 이쪽은 쿼터손인데 밑으로 가면은 또 등고손이야. 네. 네. 자, 여기 헤드머신은 네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 네. 올라가 있고요. 라지 헤드. 네. 네. 와. 거꾸로 된 라지 헤드. 그렇습니다. 리버스 라지 헤드 본넛입니다. 네. 본넛. 너트 너비는 40.005mm. 40mm죠. 지판 목재는 인디언 로럴이 사용되어 있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입니다. 스케일이 610mm로 숏 스케일이에요. 굉장히 네. 짧고 그리고 밑에 하관이 조금 길어가지고 예. 네, 그래서 전장이 100cm가 나오긴 나오는데 기타는 전반적으로 엄청 작은 느낌입니다. 22 내로우 톨프렛이고요. 아토믹 예. 험버커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네, 투 볼륨 3웨이 토글 예. 스위치가 들어가 있고 브릿지는 6 세들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픽업도 이게 뭐 이렇게 삐뚠 게 확 끼운 것도 아니고 안 끼운 것도 아니고 뭐 희한하게 돼 있어요. 전반적으로 느낌이. 자,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리어 픽업이고요. 여기 좀 미들이 강조되어 있는 사운드네.
스타트. 좋네요. 사운드 좋습니다. 네. 약간 코믹하고. 네, 맞아요. 개그기가 좀 있어요. 어, 네. 믿을 때 이렇게 사운드 좀 꽁꽁꽁꽁 하는 느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쌍엄. 무슨 엄 보컬라고요? 아토믹. 아, 핵, 응. 핵, 네. 핵버커. 초자연 초음속 핵 험버커 네. 막 이런 거. 어, 이건 좀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런데 여기쯤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코믹하다 그랬는데 네. 사운드가 우리가 네. 기타 소리 들으면서 사운드 코믹하다는 그런 표현을 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네. 근데 딱 그 말이 네. 어울리는 사운드예요. 독특한 EQ 대역이 뭔가 약간 미들 대역이 이 꽁꽁꽁한 그런 느낌 때문에 자 메이킹을 한번 컬트적인 해볼게요. 느낌이 좀 있는 사운드예요. 진짜 독특하네요 소리. 마샬 게임도 한번 들어볼게요. 뭐라 그래야 되나? 아 진짜 독특하네요. 네.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재밌어요. 약간 맹꽁이 같은 네, 느낌이랄까? 어, 네. 재밌어요. 기타가 네. 재밌어요. 신기한 거 나오면은 이게 손에 쫙 안 붙는데 이게 참 어떻게 인체공학 쪽도 아닌 것 같은데 잘 붙네. 이게 아, 독특한데 친숙하다는 네,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작고 짧은데 잘 붙어요. 네, 감겨요. 기타 스케일이 다 요랬으면 좋겠네. 네, 정말 아 참 코믹해요. 네, 희한한 네. 느낌이네요. 정말 본 적이 없는 그런 느낌. 오, 참 희한하다. 좋네요. 자, 반주 붙여서 한번. 네,
들어본 적이 없는 영역이에요. 네. 이건 처음 들어봤죠. 네. 아 특이하기 진짜 특이합니다. 파라노말 초자연적이네요, 진짜 네, 사운드가. 아 좋다. 뭐랄까? 뭐라 그래야 되지? 뭐지? 일식? 개기일식? 개기일식? 개기일식으로 막 하이랑 로우를 이렇게 깎아먹은 네. 사운드? 어떻게 이렇게 중간과 약간 하이만 있어요. 네, 뭐 하여튼 EQ 대역이 본 적이 없는 EQ 대역이라 희한하네요, 느낌이. 네. 진짜 약간 익살스럽고 되게 자기 주장이 강하고 엄청 재미있으면서도 약간 속 좁은 느낌도 나고 예. 희한한 느낌의 개성 있는 사운드입니다. 슈퍼소닉. 와 이거는 다루기가 쉽지는 않겠는데 용도가.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파라노말 슈퍼소닉 보셨고요. 이걸 보니까 다음 시간에 저 옵셋 하면 도대체 어떤 느낌일지 상상도 안 가네요. 진짜 첫 인상이 너무 강렬해서 네, 뭘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는 기타 슈퍼소닉. 가격이 58만 9천 원. 네. 한 줄평을 드릴 수가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한 줄평 선생님부터 한번 드리기 어떻게 해보죠? 드려보겠습니다. 새로운 개그 코드? 그러게요. 네. 새로운 개그 코드. 코드. 네. 이제 막 웃기긴 웃긴데 괜히 막 웃으면 막 옆 사람이 쳐다볼 거 여기서 웃는 거 아니야? 막 이럴 것 같고. 아 그런 느낌. 아 그렇군요. 좀 더 있다 웃어야 돼.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저는 이 기타에 대한 제 감상을 한 줄평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파라노말 슈퍼소닉이잖아요. 네. 저는 업노말 슈퍼패닉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업노말 슈퍼패닉. 좋다. 네. 아 굉장히 비일상적인 굉장히 패닉에 들어갈 만한 그런 기타였어요. 업노말 슈퍼패닉. 이쁘다고 하면 이쁘죠. 아 굉장히 독특하고 신선합니다. 네, 신선해. 야 신선하네. 야 싱싱하다 진짜. 싱싱하다뇨. 아, 막 지금 막 표현들이 막 지금 네, 이상한 표현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까지 어떠한 형용사를 써야 될지 모르겠는 기타도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진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평가의 기준조차 못 잡겠어요. 기준조차 못 잡겠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개성 넘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네. 네 점심에 뜨면 88. 네. 왜냐하면 그렇다고 뭔가 나쁘거나 이상한 뭐 건 아 이상하지. 이상한데 나쁜 느낌은 아니에요. 네. 나쁘거나 후진 느낌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네. 일단 8점은 드립니다. 네. 처음에 뭐 옷 같은 거 유행하기 전에 약간 미친 소리 듣잖아요. 뭐 저런 거 입고 다니는데 며칠 있다 자기도 그런 거 사고 막 그런 거 식으로 이게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뭐랄까 약간 이 박진영 옛날에 비닐 바지 입고 나왔을 때 같은 그런 세기말적 감성이 살짝 느껴져서 아 이거 잘 모르겠는데 네, 자 그렇습니다. 초자연적 초음속 슈퍼소닉 같이 보셨고요. 와. 다음 시간에는 텔레 같지도 않은 텔레 네. 파라노말 텔레 같지 않은 텔레 아니고 텔레 같지도 않은 텔레예요. 네. 이제 보시면은 저거에다 텔레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뭔가 뭔가 아 모르겠다. 네. 자 파라노말 오프셋 텔레캐스터 66만 9천 원. 가격도 조금 더 올라갑니다. 자 저세상 기타 파라노말 시리즈 계속해서 시리즈 이어집니다. 아 이제 기대가 되네. 예,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 저희도 생전 본 적 없는 텔레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